네, 박정호입니다. 경복궁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행진을 해서 이곳 경복궁역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행진 대열이 속속 경복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시민들, 이 주최 측 추산으로 7시 현재 서울 45만 명, 지역 20만 명, 전국적으로 65만 명의 시민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두 행렬이 경복궁역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퇴진을 촉구하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을 흔들면서 피켓을 흔들면서 팔을 흔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정말 크게 이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이 목소리가 들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곳 경복궁역 사거리에는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이제 차량 소통이 되던 이 도로 위 이제 거의 차량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경복궁역, 네, 그 현장입니다. 오늘도 이 경복궁역 이 사거리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평화로운 이 집회, 그리고 모두가 다 안전한 그런 집회가 돼야 이 촛불 집회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펼치려면, 시민들의 주장을 펼치려면 무엇보다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겠죠. 네, 오늘도 이곳에서 아마 오랫동안 대치가 이어질 텐데, 시민들과 경찰, 누구 하나 다친 사람 없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집회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 행진 대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계속 경복궁역 앞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앳된 학생들의 모습도, 교복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또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아직까지 아까처럼 차벽을 세워두고 폴리스 라인을 그 앞에 둔 상태로 이 시민들의 구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4차 범국민 행동. 지난주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면, 오늘은 전국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아까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자들을 연결했듯이 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할것 없이 저희가 전주도 연결했었고요. 정말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면서 이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광장에 있던 박사모 회원들, 결국 오늘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지 않고 남대문까지만 행진한 다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참이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헌법소호라는 구호를 쉬지 않고 외쳤는데요. 취재진들 향해서 마치 한이 맺혔다는 듯, 취재 좀 해달라, 그러면서 피켓을 흔들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애국가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오늘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 정말 많이 이 앞에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차량 소통은 뭐 되고는 있는데요.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면 아마 이곳도 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 나쁜 사람이란 화이트보드를 들고 있는 남성분의 모습도 보이고, 네, 각자의 메시지를 담은 이 피켓을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라는 피켓 보이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앳된 학생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네, 플래시로 그걸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는 여성분의 모습, 남성분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는 하야하라, 그리고 애국가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꽃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자, 이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 폴리스 라인 그 뒤에서 평화롭게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오마이TV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마이TV